안녕하세요. 승진의 다육입니다. 오늘은 기분이 여전히 좋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분 좋으셔야 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비치 프리데 이 아이 분갈이를 해주겠습니다. 이 아이하고 시간이 좀 나오면 이 아이 다비드, 제가 금인 줄 알고 사왔는데요. 이 아이는 계절금이랍니다. 어느 일정한 계절에,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진다든지 더워진다든지 할 때 이렇게 금기가 보이는 아이를 계절금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이렇게 계절금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고수님들도 계셔요. 이렇게 예쁘게, 얘 아이는 시원한 때 이렇게 계절금이 보이나 봐요. 아주 예쁩니다. 이 아이도 시간이 되면 같이 분갈이 해주겠습니다. 이 아이는 흙을 다 털어왔어요. 제가 무거워서 가져올 때 흙을 다 털어갖고 가져왔던 아이인데요. 잘 있어 주었습니다. 뿌리를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. 조금 정리했습니다. 이 아이도 비타민 칼슘 액비 좀 넣어주겠습니다. 한 스푼. 깔맛. 중립 휴가토입니다. 수영을 좀 잡아보겠습니다. 이대로 흙을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얼굴이 많다 보니까 무겁네요. 기운이 넘쳐도 그렇지,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요? 아, 차도 없이. 이 화분은 이천에서 데려온 화분이에요. 5,000원 주고 데려왔고요. 비치 프리데는 제가 10,000원 주고 구입한 것 같아요. 10,000원인가 12,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. 복도 올려주겠습니다. 아우, 너무너무 예뻐요.
이렇게 비치 후리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. 아, 너무 예쁘다. 화분하고도 아주 잘 어울려요. 입장 두 개 떨어지나에 여기다가 올려줄게요. 와, 멋집니다. 비치 후리대 분갈이 마쳤고요. 다음은 다비드. 다비드 깔망 올려주고요. 흙을 털어주겠습니다. 다비드. 얘가 물을 많이 먹는 아이라서 흙이 아직도 젖어 있습니다. 얘 물 많이 먹는 아이예요. 물 자주 줘야 돼요. 다비드. 물 안 주면 말라 죽어요. 저희 집에 있는 아이가 꺼이꺼이 살고 있습니다. 말라서 죽을 똥 살 똥 그렇게. 이렇게 얘도 다 떨어져 있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중립난석 좀 깔아줬고요. 빠르게 될 것 같아요. 붙어 있는 아이를 먼저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심어줬고요. 복터는 하이드로볼로 해주겠습니다. 뿌리 안쪽까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. 뿌리 안쪽까지. 왜? 통풍을 위해서. 이렇게 계절금에 속아서 산 다비드 예쁩니다. 속아서 살만 하죠. 아, 너무 예쁘네요. 이렇게 예쁜 아이들 다비드 꺼내줬고요. 빛이 끼게 이렇게 했으면 뿌려주겠습니다. EM 활성에 뿌려주겠습니다. 충분히 골고루 잘 뿌려줍니다. 이렇게 뿌려줬으면 생장점 부분에 물을 털어줍니다. 밑에 자구가 많아요. 다비드도 꼼꼼히 털어줍니다.
자비드는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일주일 안에 물 줘야 될 거예요. 일주일 정도 되면 얘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제가 키워본 결과, 물론 이제 우리 집이 통풍이 잘 돼서 더 건조하기는 해요. 그래서일 수도 있습니다. 햇빛을 봐도 타지도 않고, 진짜 그렇다고 막 자라는 애도 아니고. 자, 이렇게 오늘은 비치 프리데이 다비드 분갈이를 마쳐줬습니다. 어우, 비치 프리데이 진짜 너무 예쁘죠? 사이즈가 엄청납니다. 얘들도 지금 제가 가지고 올 때 눌려서 자리를 아직 잘 못 잡고 있는데요. 얘도 좀 인위적으로 좀 펴줘야 될 것 같아요. 지난번에 캄캄처럼. 펴주니까 또 펴지네요. 얘도. 수영이 더 이뻐졌죠. 이렇게 얼큰이 두 개 사이로 자구들이 그냥 쫙 올라왔습니다. 너무 멋있네요. 아, 예쁩니다. 예뻐. 이 아이 클로즈업해서 한번 볼게요. 주변이 좀 지저분하긴 해도, 어우, 너무 예쁘다. 다비드. 우와. 비치 프리데이. 카메라 하나에 잡으려면 멀리 잡아야 되네. 비치 프리데이 다비드 분갈이를 마쳤습니다.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승준의 다육이었습니다.